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전유진 가수의 전 매니저라고 자처한 남성이 네티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전유진과 가수 김다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뜻밖의 정보는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는데 이 남성은 김다연 가수가 과거에 전유진으로부터 대규모 광고 계약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로 네티즌들의 주목이 이 두 유명 가수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강력하게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반박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연 모두 이러한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에 대해 분노하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전유진은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명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광고 계약을 두고의 경쟁에서 모든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브랜드는 김다연을 선택했으며 전유진은 이 결정에 완전히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측 모두 이전 관리자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음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입증했으며 동시에 유명 인사들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연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에 대처했지만 이전 매니저는 네티즌들로부터 반대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팬들도 두 가수를 지지하며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증거와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소문과 잘못된 정보가 자주 등장하며 정보를 신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전달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가 연결과 소통을 도모하는 데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의 전파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